신부가 결혼지참금을 적게 갖고 왔다고 목숨을 잃는 나라. 20, 30대 남자가 10억짜리 집을 해오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는 나라. 마음에 드는 미녀를 일방적으로 업어가서 강제 결혼하는 나라. 오늘은 세계의 미친 결혼 문화 탑5를 알아봅니다. 1. 인도. 인도는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도 이 종교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인생이 학생기, 가장기, 고행기, 은둔기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중 두 번째 단계인 가장기는 가정을 꾸려 자녀와 부모님을 책임지고 사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을 돌봐야 인생이 완성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결혼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보통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 끝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도에서는 결혼의 95%가 중매 결혼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님이 지정한 짝과 결혼을 한다는 말이죠. 인도에서 결혼이란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과 비슷하거나 높은 사람과 결혼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매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올릴 때 인도 특유의 신분제인 카스트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 강남 살고 서울대 나옴 이라고 기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매를 통해 만난 커플이 결혼까지 성사되면 여기서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결혼 지참금입니다. 결혼 지참금은 혼수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도에서는 여성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죠. 이는 인도 정부가 1961년 공식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악습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지참금이 부족하다고 여성을 폭행하거나 지참금 낼 돈이 부담스러워 혼령이 되면 자살하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참금 관련 사망 건수는 66건으로 집계됐고 관련 분쟁 건수도 1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지참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법을 어겨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라며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인도의 결혼식은 최소 3일간 진행되는데요. 가족과 가족이 결합하는 행사인 만큼 전국에 있는 이종사촌부터 옆집 사람들까지 싹 다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결혼 첫째 날에는 백마탄 왕자처럼 흰옷을 입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향하고 보통 신이 밤에 활동한다는 믿음 때문에 밤에 출발합니다. 신부는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식사가 이루어지고 결혼식은 밤새 진행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결혼식은 인도의 전통 결혼식인데요. 힌두교 외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는 만큼 결혼 방식은 종교마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2.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인 카자흐스탄은 과거부터 보쌈 문화라는 결혼 풍습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른바 납치 결혼이라고도 불리는 알라카추는 남성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좋아하는 여성을 납치해 결혼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등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상에서도 남성들이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 여성이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자동차에 태운 뒤 데려갑니다. 이렇게 보쌈을 당한 여성은 자신을 납치한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문화는 프로포즈 개념의 풍습이었는데요.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미리 약속을 하고 보쌈을 해 결혼식을 올리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완전히 변질된 것이죠. 2005년 기준 기혼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 없는 납치혼으로 결혼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적어도 4분의 1 이상은 납치혼으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동네 여자들은 납치혼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결혼했다며 별다른 반응 없이 오히려 축제처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때문에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대의 풍습을 핑계로 길거리에 모르는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신부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행위도 사실 여성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승낙이 되지만 지금도 얼굴도 모르는 남성들에게 강제로 납치되는 여성이 수두룩하다고 하죠. 이렇게 되니 납치혼으로 결혼하게 된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이혼율도 다른 여성들에 비해 더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된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돌아갈 수 없어 일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지 않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악습이라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납치혼이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의 한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더욱 특이한 점은 이를 보고 아무도 말리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죠. 아무리 한국과 일본도 과거 남성 우월주의적 분위기가 강했었지만 중동의 남성 위주의 이런 결혼 풍습은 감히 비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3. 한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문제, 바로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약 5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역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한 상태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혼 생각이 있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51% 정도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이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1위로 뽑았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골딘 교수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내다봤는데요.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앤 윌리엄스 미국 교수는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며 한국은 망했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구조라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아이를 갖는 건 아주 나쁜 경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려는 젊은 세대들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를 마련하는 식의 역할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 혼동으로 인하여 폭등한 집값 때문에 남자들 역시 집 하나 마련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이런 현실 탓에 여자들 입장에서도 눈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30대에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없으면 무능력한 남자로 평가하거나 학벌은 상위 10%인 서울, 10억짜리 집 소유, 키는 178cm 이상의 패션 센스 있는 남성 등의 육각형에 가까운 신랑을 찾는 통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눈이 이렇게까지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의 출산 연령과 결혼 연령이 기본 30대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경력 단절은 물론 유례없는 최악의 출산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결혼 문화는 최근 들어 주례가 없이 진행되는 등 간소화되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문화가 형성됐지만 이를 성의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 점점 더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더 피곤해져 간다고 하소연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4.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결혼 문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혼인신고 절차를 거친 후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유교 및 기독교 등의 영향으로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나 동거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혼인신고가 결혼의 정식 표명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후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며 천천히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아예 결혼식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커플도 꽤 있다고 하죠. 일본에서 평균적으로 결혼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국 돈으로 약 5천만 원으로 이런 높은 비용이 젊은 예비 부부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은 선택적인 것이고 여유가 되면 하는 것 정도의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평균 축의금은 한국의 약 6배인 30만 원인데요. 흰 봉투에 이름만 적어내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 전용의 화려한 봉투를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가격이 500엔 정도 한다고 하니 돈이 적지 않게 나가는 것이죠. 일본의 결혼식은 하객에게 답례품을 전달하는 문화가 있고 하객이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정말로 결혼식에 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를 만나 직접 청첩장을 건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청첩장을 우편을 통해 보내야 하며 참석자는 직접 참석 여부와 못 먹는 음식 같은 정보를 적어서 우편으로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5. 벨라루스.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미녀들이 많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 바로 벨라루스인데요. 심지어 미녀들이 너무 많다 보니 모델 수출 금지법이라고 해 미녀들을 수출하는 걸 금지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미녀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 인근의 아시아나 중국 서유럽 국가에서
모델로 뽑아놓고 성매매를 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법을 시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벨라루스에서는 자국민들끼리 하는 결혼보다 국제결혼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남녀 성비 기준이 대략적으로 여자 100명 기준, 남자 81명 정도라고 합니다. 성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죠. 이렇듯 남자가 없으니 여자가 다른 나라 남자들과의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인데 특히 벨라루스 여성들에게 한국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국 남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벨라루스 나라 자체가 잘 살지 못하다 보니 선진국인 한국의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교환학생이 벨라루스 학교에 오면 다들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한국 남성이 현지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을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6. 라오스 몽족. 라오스 몽족은 50개의 소수민족 중 고산지대에서 생활하는 소수민족으로 이들의 결혼은 보편적으로 빠른 나이에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는 18살부터 결혼이 가능한데 일부 시골 지역에서 18세 이하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혼으로 인해 13살의 어린 나이에 신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나이 30살에 낳은 아이가 7~8명이나 되고 일부 종족들은 아직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적으며 라오스 몽족과 같은 소수민족이거나 산골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특히 몽족의 경우 라오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쓸 정도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몽족이 어린 여성을 이렇게까지 일찍 결혼시키는 이유는 워낙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조혼 풍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고 대부분 모두 중혼까지 한다고 하죠. 물론 법적으로 불법이기는 하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다양한 결혼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특이하고도 특별한 문화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는 중요한 날인 만큼 축복해주는 마음 하나만큼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